그 사이에 서진 씨도 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 들었어요, 정경창 선생님이랑 나고나 선생님한테 곡도 받아가지고. 아, 네. 신곡. 아. 신곡으로 활동도 하게 되고. 맞아. 콘서트도 하게 되고. 네. 그게 불행 중 다행이야. 원래 나훈아 선생님이랑 조금 친분이 있었어요? 아니 전혀 없었고 일도 전혀 없었고 없었는데. 내 꿈에서나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였거든요. 아~ 방송 보시고 보신 거지. 네. 박서진 딱 찍으신 거지. 아~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미스터트롯 도전한 게 정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너무 생겨났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 도전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박서진 씨가 나훈아 씨에게 받았던 노래. 네네. 그거 예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궁금해요. 예. 너무 궁금해. 따끈따끈하고 핫한 무대. 정말 예. 궁금하신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난 미대여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라고 언니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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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 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해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라고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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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 봐 어쩌라고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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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널 사랑했나 봐 2023년 6월 세대 통합 아마추어 노래 퀸 최강자전이 시작됩니다. 10살부터 쉬운 4살까지 1954 방구석 퀸들을 무대로 모십니다. 현실 때문에 꿈을 잊고 산 X세대. 현실과 꿈 사이에서 흔들리는 Y세대. 꿈꾸는 게 어려워진
혼돈의 G세대까지 총집합! 세대를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는 아마추어들의 노래 전쟁! 2023년 6월 여자들이여 쇼킹하라!